우리 촛불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환영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에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과 연대하고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회도 연대하고 그리고 중도층, 중간층, 관망하는 시민들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집권 1년 차라고 많은 분들이 망설인 거 신중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제 집권 2년 차에 곧 있으면 당선 1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망가지고 파괴되어야 거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전국 집중집회에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고 저희가 초대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두세 분이라도 더 꼭 나와주십시오. 나라 살립시다. 국민들의 삶을 살립시다. 자, 이제 행진 시작합니다. 또 한번 고해지겠습니다. 법은 죽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검찰, 정치판사, 몰아내자. 열받아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내려와라. 난방비도 내리고 물가도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정말로 힘이 든다. 전 국민에게 난방비와 물가 지원금 당장 지급하라. 예, 시민 여러분들의 힘찬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든든합니다. 오늘 저녁 행진 이후에 마무리하면 잘 쉬시면서 다음 주에 30만, 40만 총집결을 여기저기에 함께 호소해 주십시오. 곽상도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정치검찰 때문에, 야당 죽이기에, 전쟁 날까봐, 물가 폭등에 분노하고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이제는 모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집권 2년 차, 날마다 나쁜 짓 하는 이 정권, 어떻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당장 몰아내고 선거 다시 해서 정상적인 민주정부, 민생정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난방비 폭등, 물가 폭등, 윤석열은 퇴진하라. 예, 집회 후 행진 후에는 시청과 분향소에도 다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촛불행동과 촛불시민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해야지 저희들도 마음이 그나마 덜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저희가 손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집회 후에 시청 앞에 가는 거 너무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힘차게 행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30만, 40만, 50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회피 추모방해 오세훈
구하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저희 오늘 참가하실 분들 저희가 행진 코스를 이렇게 잡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100일 추모제를 앞두고 서울시 오세훈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행태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을 규탄하는 서울시청 에어싸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측의 행진 대열은 저쪽 건너편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지금 서울시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100일 추모제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을 경찰 병력으로 틀어막고 이곳 서울시청 분향소마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보십시오. 경찰 차벽을 눌려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건하게 추모하는 시간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과연 시장이 되기 이전에 인간입니까? 어떻게 국힘당 정치인 중에는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최소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7시에 이곳에서 추모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유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좀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 회피 추모방에 오세훈은 물러가라! 참사 정권, 대리인 정권, 윤석열은 물러가라! 우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힘찬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같이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 회피 추모방에 오세훈을 규탄한다! 참사 정권, 베른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윤석열은 돼지 나라! 제게 매피 주모방에 오세훈을 규탄한다! 네, 저희는 이 서울시를 지나서 서대문 이 경찰청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긴 코스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끝까지 윤석열 퇴진을 위한 목소리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근처에서 방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목소리를 지나가는 시민분들께 그리고 라이브를 보고 계신 국민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행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은 또 비싸니까 집에서 뭐 해먹어야지 해도 마트를 가도 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하나하나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뉴스를 최근에 봤는데요. 그 뉴스에서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그럽니다. 너무 물가가 오르고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이 물조차도 아껴서 마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물조차도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뭡니까? 술만 먹고 정치하지 말라고 앉혀놨습니까? 국민들 삶 돌보라고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잡도록 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그거조차 방치하는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겨울에 제일 필요한 거 바로 가스, 전기 아닙니까? 작년에 4차례나 요금을 올려버렸습니다. 조금만 틀어도 10만원, 20만원, 넘게는 30만원까지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그저 세금만 내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힘드니까 우리도 물가를 잡는데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윤석열입니다. 대책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다고 방치를 하고 국민들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부가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은 그런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난방비는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이게 나라냐? 윤석열은 돼지 나라! 민생 참사! 윤석열은 당장 돼지 나라!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피켓과 우리 촛불 높이 들면서 행진하면 좋겠습니다. 서결건이 검사무다 썩어빠진 것들이 신거리니 다섯 살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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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건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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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건 퇴진 퇴진 퇴진해 인정상식이 사라지고 더러운 부정부패만 판을 쳐대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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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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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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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퇴진 윤석열단 퇴진해 몇 속 깊은 일본 사람 너 히메이같이 지친인 망원 베트니 다섯 살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윤석열만 윤석열은 퇴진해 날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모든 친구들,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아까 물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도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300원 올리냐, 400원 올리냐 말이 참 많았는데 또다시 400원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따릉이 값도 올린다고 하죠. 진짜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난방비를 폭탄을 맞고 지금 공공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또 올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올리기 힘드니까 한 번에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리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왜 남 탓을 합니까? 그래놓고 재벌들 세금은 감면시켰습니다. 재벌들 세금 깎은 만큼 우리 국민들 세금 왕창 올린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우리 가스요금 48% 올릴 동안 재벌들 세금 48.6%를 깎아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공 분야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대통령입니까? 구호외치겠습니다. 세금 도둑 참사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그리고 정권을 잡는 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참사에서도 그랬고 계속 위협되는 전쟁의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10년 전쯤이었죠.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크게 난 적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일본 정부가 나왔던 이 방사능을 10년 동안 갖고 있는 게 돈이 너무 부담되니까 다음 달 3월부터 이 방사능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까지 방사능이 퍼진다고 합니다. 이 위험하고 쓸모없는 방사능을 일본이 방류한다고 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반대합니다. 이 바다에 방사능이 뿌려지면서 돌고 돌아 결국 전 세계가 방사능이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책이 없는 거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 정말 쓸데없는 대통령 처음 아닙니까? 후보 시절 때부터 일본 방사능에 위험이 없다는 거, 위험이 없다고 말하던 세상 멍청한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 멍청한 윤석열 빨리 퇴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멍청하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윤석열의 이 친일 매국적인 모습은 이 방사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드러냈습니다. 네, 가까운 지난달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 외교부가 추진을 해서 강제징용 해법 마련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미리 결정해놓고서는 언론에 보여주기식 진행을 한 것인데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최악의 매국적 해법이라고 할 정도라는데요. 이 외교부가 그랬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어려우니까 한국 기업 등 기업을 동원해서 배상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외교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전방기업인 미쓰비시를 향해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과 외교부가 또 뒤집었습니다. 이 친일적인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천하의 매국노가 대체 어디 있나 생각이 듭니다. 또 나라 팔아먹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김건희를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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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무능무지 사법권 검찰의 독재 도착과 농단 무도한 정권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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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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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선 또 아이들이 죽어갔다 구할 수 있었다 구하지 못했다 거기에도 국가는 없었다 퇴진 퇴진 퇴진
퇴진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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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퇴진 퇴진. 특검 특검 특검. 외신을 보라 외신을 보라. 한국의 언론은 죽어버린 지 오래. 클릭장 사뿐 정권 대완견 기레기들 천지로구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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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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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이 세상 어떤 좋은 전쟁보다 차라리 나쁜 평화가 천만 번 낫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십몇 전쟁 연습 중단하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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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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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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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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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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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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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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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퇴진하여라.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세상을 뒤집어 엎자.
지금 이 서대문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구호에서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참사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참사 정권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거짓말 정권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세금 도둑 혈세 도둑 윤석열은 내려와라. 사이비 교주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허위경력 경력사기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지금 서대문역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찰청 앞까지 계속 쭉 행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다들 괜찮으시죠? 네, 다음 달이면 다음 달 3월 8일에 이 국힘당에서 이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난리죠? 이 윤석열이 전당대회 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 다들 보셨나요? 네, 이 전당대회 개입하는 걸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월 300만 원씩 당원비를 내니까 개입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개입을 해도 됩니까? 네, 이렇게 이 개입을 하는 걸 봤을 때 이 나경원 보내고 안철수 보내고 유승민까지 다 날려버린 지금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윤핵관 아니 이 김기현을 당대표로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라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윤석열 본인은 개입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국민 여러 70%가 넘는 국민이 개입이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마저 윤석열 부정하는 겁니까?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깡패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능무지,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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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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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멍청한 대통령 윤석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공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아니 둘 다입니까? 네, 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있어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890억 가까이가 넘는 아니 수천억 원이 된 이 용산으로 진보실을 이전하는데도 천공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비선실세 아닙니까? 박근혜랑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완전 무당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의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사이비 교주 국정농단 윤석열은 퇴진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체 윤석열이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 게 제대로 나 있습니까?
네, 하나 있죠. 우리 국민들 피 말리게 하고 힘들게 살게 만드는 거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분노의 마음 담아서 함성 한 번 더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요즘 김건희의 행보가 가건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 마냥 행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이 녹취록 만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말을 했을 때부터 김건희가 꿈꿨던 거는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국힘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더니 자기 혼자 3일이 되는 시간 동안 일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영부인이 할 일입니까? 조용히 있겠다던 김건희 대체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가만히 있지 않는 거 누구입니까? 네, 김건희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망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집회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결국 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50억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검찰과 사법부가 공무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대체 이 법은 어디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힘든 국민들을 향해서는 칼날을 춤추더니 기득권 있는 자 기득권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봐주고 있는 이 법의 칼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입니다. 2월 18일에 전국 집중에 모여서 같이 촛불을 더 높이 듭시다. 오늘 못 나온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손잡고 나와서 한번 국민들의 힘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힘을 모아면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참사, 참사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국가를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시범아, 깡패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굴종애교, 친일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허위경력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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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의 구속하라와 퇴진하라가 둘 다 있는데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을! 김건희를! 김건희를!
산부인을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경찰청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저희가 간단한 항의 행사를 진행하고 본행사장으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자,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경찰청장 사퇴하라!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입니다. 윤희근 청장은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 기관의 장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의 수많은 주범들, 책임자들을 지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윤희근 청장입니다. 윤희근 청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꼬리 자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여론전을 펼쳤던 자입니다. 윤희근 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시위를 관리하고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었던 현장 경찰들이 무슨 죄입니까? 바로 수뇌부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 수뇌부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 시청을 지나서 이곳 경찰청 앞을 지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사용 신청서를 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오세훈 시장이 방해를 했고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이 경찰들에게 요청했고 경찰들은 서울시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철제 차벽을 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유가족들의 추모제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 추모제를 위해서 그리고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준비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이 경찰들이 분향소를 방해하고 우리 시민들을 진압하고 우리 유가족들까지 진압했습니다. 과정에서 우리 유가족들이 실신하고 병원에까지 실려가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녹사평 다 가보셨겠죠? 녹사평 분향소에 이 구구단체들이 폐륜망동을 매일 매시각 24시간 버리고 있는 그 현장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경찰들 아닙니까? 이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폐륜 정권 윤석열의 사병이 돼서 윤석열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의 사병입니까? 그 사병 노릇에 제일 앞에 있는 윤희근 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윤희근은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윤희근은 사퇴하라! 참사를 방치하고도 추모까지 방해하는 경찰당국 교탄한다! 구구 집단들의 파해 폐륜망동을 방치하는 경찰당국 교탄한다! 국민의 경찰이냐 윤석열의 사병이냐 윤희근은 사퇴하라! 윤희근 사퇴를 촉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함성 시작!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당국에게 윤석열 정권의 사병 노릇을 중단하라는 우리 시민들의 경고장을 경찰청에 부착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함성을 지르면서 경찰당국을 향하여 경고장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납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거쳐라 전쟁 세력 거쳐라 부패 세력 거쳐라 무당 세력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알고 경찰당국은 국민의 경찰로 다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상징의식을 마치고 다시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을 향해서 힘찬 함성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상민이 또 탄핵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네. 아직 이따 참사 이 패륜 오적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방관하고 다 참사를 방치했던 이자들 모조리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촛불들 수 있겠죠? 네, 우리 윤석열 퇴진시키고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이면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의 날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고 새싹이 새로 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 윤석열이 퇴진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져서 곧 2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하위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어디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0%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촛불 함께 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촛불이 하면 이긴다 해주시면 됩니다. 촛불이! 촛불이! 네, 구호 계속 외치면서 행진 끝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촛불이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참사! 참사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부끄러워!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 조작!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쟁이기! 불러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사이비 교주!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비선 실세! 김건희를 특검하라! 범죄자!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네, 곽상도는 무죄! 조국 전 장관은 유죄! 이게 나라입니까? 네, 어떻게 이 사법부와 검찰이 이런 식의 망동을 펼칠 수 있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네,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또 수사를 받으러 갔죠. 이 검찰 조사에서 11시간이 넘는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나온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나온 거 뭡니까? 이 국힘당과 윤석열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들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장동의 몸통 누구입니까? 네, 바로 윤석열과 국힘당 아닙니까? 진짜 범죄자들은 떳떳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개 당장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리 정권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비리 몸통 국힘당은 당장 해체하라! 네, 김건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혐의로 권우수가 실형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상 김건희까지 모조리 잡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사람들 인생 망쳐놓고 자신의 배만 두둑히 배부린 자가 이 나라 영부인입니다. 최은순 무대입니다.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김건희마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빠져나
사랑하는 김건희 발목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구호외치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의 비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가 조작 말고도 어떻게 허위 이력을 당당하게 써낼 수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뻔뻔하게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끄러워 못 살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비리 정권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이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천군까지 우리 국민들을 피말리게 해서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는 건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우리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국민들 죽이려고 작정한 건 누구입니까? 윤석열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윤석열은 내려와라.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촛불이 하면 이긴다 해주세요. 촛불이 촛불이. 네, 이번 화물연대에서 이 안전운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탄압을 했는데요. 결국 법에서는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검찰 출신이라는 자가 이렇게 멍청해서 되겠습니까? 멍청하고 국정을 운영을 능력이 없으면 당장 내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멍청하면 국정에서 당장 손 떼라. 우리 국민들이 있어서 우리 촛불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 수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손은 두 개니까 양손에 두 명씩 데리고 오는 거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구역에서 고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참사 방치 추모 방해 유니건은 사퇴하라. 법은 죽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난방비는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윤석열은 김건희를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촛불과 피켓 높이 들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결건이 검사무다 썩어빠진 것들이 득실거리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윤석열만 퇴진해 퇴진 윤석열만 퇴진
퇴진해. 인정상실 사라지고 더러운 부정부패만 판을 쳐대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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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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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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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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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뼛속 깊은 일본 사랑 너 힘에 일같이 지닐 만원 뱉으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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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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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국민들을 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는 서결아 너 때문에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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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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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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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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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쭉 앞으로 이동하셔서 무대 앞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무대 앞쪽에서 대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따라서 쭉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뒤에 오시는 분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전국 집중 앞두고 오늘 짧게 다음 주 계획 상황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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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쪽으로 이동해 주시죠. 더는 견딜 수 없어야만 하는 다시 거리에 서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 하고 다음 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쪽으로 함께 이동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역 빛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 단군의 자손이요 DJ에 맞섰던 3.1운동은 자주 독립의 너희가 진일로 나라를 팔고 더러운 돈으로 배를 채울게. 국민은 독립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피 흘리며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경로로 우리 서울시장 그리고 경찰청까지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함께 멋지게 행진해 주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원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전국 집중인데요. 저희가 3시에 삼각지에서 모여서 항의 행동을 하고 이곳 시청 쪽으로 와서 5시에 본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용산경찰서 측에서 저희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3시 집회를 극우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해서 저희가 집회하지 못하도록 금지 통보를 내려서 제가 현재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결과가 날 텐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 다음 주 3시에 삼각지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들과 전국에서 모이신 분들과 함께 이곳 광장에서 5시에 본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서울시청 분향소를 함께 분향하는 것으로 전국 집중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항쟁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퇴진의 봄이 시작됐고 더 이상 우리의 진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민주당을 이 광장으로 불러냈고 촛불이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모아냈습니다. 이 촛불의 힘이 진보, 개혁, 정치, 종교, 언론 모든 세력들을 이 자리에 모아낼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과 윤석열 퇴진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시다. 오늘 저희가 법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관련해서 구호를 몇 가지 외쳐보겠습니다. 정치검찰 박살내자, 정치판사 박살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두 가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100만 선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국에서 모이신 시민들과 함께 서명용지를 다시 나누고 한 달 뒤 3월 전국 집중까지 100만을 달성하는 총력전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음 주 전국 집중을 홍보하는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SNS를 함께 동원해서 다음 주 집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26차까지 함께 멋진 대행진을 만들어주신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촛불가족들, 촛불 동지들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로 나눈 결의, 서로 나눈 사랑과 믿음, 끝까지 윤석열 퇴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윤석열을 몰아내자. 26차 촛불대행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